저희 지하 주차장 직원 주차장에 항상 차를 세우고 새벽에 출근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 예고가 그 시간에 항상 나와요. 아 그래요? 거기에 있는 TV에서 네네네. 볼 때마다 야, 저 프로그램 정말 보고 싶다.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더라 그 화면들이. 네. 예, 거기에 주인공이 다니엘 씨고요. 아니에요. 그 화면 속에 한 분이, 그 멋진 청년 중에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회의 나레이션을 제가 합니다. 오, 그러셨어요? 어,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부분. 어, 굉장히 의미 있으셨네요. 뭐 독일은 또 이제 추수 감사절 같은 거 있거든요. 추수 감사절. 네, 거의 비슷한 네,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뭐. 네. 근데 이제 추석은 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삼국 시대부터 이제 오래됐죠. 예. 보름달 맞이해서 예, 이제 예. 뭐 음력으로 이제 8월 15일. 아, 음력도 아세요? 음력? 음력 대충 아는데 계산하는 법 몰라요. 어렵더라고요. 한국인도 모릅니다. 그거. 아, 그렇죠. 휴대폰 보면서 압니다. 예, 맞아요. 그럼 송편 먹는 날이죠, 뭐. 송편 먹는 날. 그렇죠.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어요. 예, 근데 예. 이제 그 거기 같이 생활했던 한국 사람 교환학생들. 독일에 온 한국 네네, 유학생들. 유학생들이나 교환학생들이 있었는데 우리 보통 이제 각자 자기만의 방이 있고 각자 밥을 먹 이제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정말 전년마다 전화 와요. 우리 집으로 오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근데 거기는 이제 자기만의 접지 그냥 비우는 그런 문 아니라 예. 바닥에서 신문지를 딱 깔아놓고 김치찌개 큰 게 하나 끓여놓고 그게 한국 문화죠. 그렇죠. 바닥에 앉아서 그냥 각자 숟가락으로 퍼먹고 뭐 아, 같이 술 먹는 그런 더럽다고 문화. 느껴지지 않으세요? 독일인이 보기에? 저는 혼자서 스테이크 귀한 거 하나 먹을 바에 차라리 바닥에 앉아서 여러 명으로 같이 김치찌개 하나 퍼먹는 문화 너무 좋았어요. 이야, 한국인들은 특히 이 노래방 문화라는 거 아, 모두가 아, 다 가수예요. 네네네 맞아요. 무슨 케이팝 스타니 슈스케니 이런 거 보시죠. 예. 그게 매년 하는데도 매년 쏟아져 나와요. 그럼요. 참가자들이. 네네. 그리고 정말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노래 실력이 진짜 뛰어나고요. 신기하죠.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음치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통일로서는 선배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독일이. 네.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금 상황,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일이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통일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꺼내도 돼요. 아하. 지금 제일 우선시 되는 건 평화죠. 평화. 평화. 아직까지는 네.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데 예. 53년 이후로 아직까지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평화 조약을 또 만들고 예. 경제적인 교류를 이제 어느 정도 예. 향상시킨 다음에 소통이 일단 돼야 된단 말씀이시군요. 그쵸. 뭔가 채널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통일할 거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꺼내면 되는데. 그나저나 다니엘 씨. 네. 얼마 전에 우리 CBS TV와 함께 고향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는 4월 달에 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쓰는 루터로드라는 3부작 다큐 찍으러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다시 쓰는 루터로드. 맞습니다. 그럼 루터의 길을 뭐 따라갔다 오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터 인생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들, 그런 도시들, 비튼베르크, 토르가우, 아이즌나흐, 그 다음에 워름스, 하이델베르크. 예, 하이델. 거기까지. 나는 알겠네요.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저도 처음 갔다 왔어요, 아, 이번에. 근데 아무튼, 그런 중요한 장소들 다 답사하면서 예. 루터 관련된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예. 현재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니엘 씨와 함께 세 명의 남자분들이 네네. 같이 가셨어요. 예고편이 지금 절찬리에 방송 중인데 네네. 스태프들이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니엘 씨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독일 것하고 접목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인들도 생각 못한 것들이 있더라. 무슨 에피소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 제주도 그러니까 주사 김정희 갔다 온 그 유배지 세한도를 네, 세한도 그렸던 그 유배지 제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아, 그래서 세상에. 루터 이제 계셨던 그 마르트보그 보고 거기서 정말 최고의 위기 속에 예. 어느 정도 우리한테 너무나 의미 있는 그 성경의 번역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주사 김정희도 제주도 가서 세한도라는 그 정말 예. 명작품 예.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좀 저절로 그냥 떠올랐는데 저절로 스태프들이 좀 놀랐다고 어떻게 추사 김정희 선생을 떠올리느냐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별걸 다 배우더라고요. 바로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쓰는 루터로드 첫 회가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0일 10월 27일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독일인이지만 독일에 대해서 또한 종교에 대해서 예. 역사에 대해서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에 대해서 많이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짜 정신이 뭔가에 대해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짧은 인터뷰인데도 다니엘의 매력 속으로 빠져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종종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예, 추석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씨였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신다. 아유, 아유. 와, 아니 근데 한국말을 잘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말 회화 수준의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말이 다 콘텐츠가 있어. 그런가요? 그냥 와, 소리만 하는 것 정말 같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